이번 시간은 페이지 128페이지 예약지. 자, 건축 설비 총론 파트 보도록 합니다. 총론 개념. 뭐, 앞전에는 129페이지 마찰 손실 수두 부분하고 130페이지 보면 결로 부분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기출이 되었고요. 그러면 이제 건축 설비 총론에서 먼저 노점 온도 개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점 온도. 자, 노점 온도는 이슬이 맺히기 시작하는 온도를 노점 온도라고 합니다. 이슬이 맺히기 시작하는 온도가 노점 온도입니다. 자, 지구상의 공기는 석공기예요. 수증기를 포함한 석공기인데 이것이 일정한 온도에 도달하면 물방울 이슬이 맺히기 시작하는데 그 온도를 노점 온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얘는 같은 온도의 공기라도 습도에 따라서 노점 온도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게 저거죠. 차 안에 탔을 때 혼자 탔을 때하고 여러 명이 탔을 때 달라지죠. 성에 끼는 게 그것이 습도가 높아지면 노점 온도 어떻게 높아지니까 노점 온도는 습도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습도가 높아지면 노점 온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보통 포화 상태일 때 습도가 몇 프로일 때? 100%. 포화 상태일 때 일반 온도하고 금고 온도하고 노점 온도가 같아집니다. 금고 온도하고 노점 온도가 동일합니다. 노점 온도가 동일한 기준은 포화 상태일 때 습도가 100%가 되면 두 개가 같이 나타난다는 점을 우리가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습구 온도와 금고 온도의 관계였죠. 자, 습구 온도는 온도의 자, 보통 금고 온도는 일반 그냥 온도계로 측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온도의 감온부에다가 자, 솜이나 천을 해놓고 물을 뭉쳐놓은 것이 습구 온도입니다. 그럼 대기가 건조하면 물이 증발될 거 아닙니까? 그 온도를 나타낸 것이 습구 온도예요. 그러면 습구 온도하고 온도, 금고 온도의 관계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금고 온도하고는 자, 보통 금고 온도가 높습니다. 높긴 한데 같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금고 온도하고 석고 온도는. 그러면 어떨 때 같은가 하면 포화 상태일 때만. 포화 상태일 때는 금고 온도하고 석고 온도의 관계가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100%일 때. 자, 여러분 습도가 100% 물이 증발된다, 증발 안 된다? 증발 안 되겠죠. 그때 우리가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일반 금고 온도가 높게 나타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효 온도 나오죠? 유효 온도는 인간의 체감 온도를 나타낸 것이 유효 온도입니다. 그래서 온도, 기류, 풍속 되겠죠? 습도에 의해서 인간이 체감으로 직접 나타나는 온도는 다르게 느껴지다. 이것이 유효 온도입니다. 세 요소를 조합해서 인간의 체감 온도, 감각 온도를 표현한 것이, 효과 온도를 표시한 것이 유효 온도, effective temperature가 됩니다. 그리고 절대 습도는 습공기를 구성하고 있는 건조공기 1kg 그다음에 수증기 양을 절대 습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절대 습도는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 절대 습도는 단위는 뭐 킬로그램 킬로그램 드라이 에어를 쓰는 거죠. 건조공기 1kg당에 습공기 비율로 나타내는데, 자, 그런데 이 절대 습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도를, 보통 여러분들이 이겁니다. 자, 습공기 선도적인 측면에서,
자, 습기하고 공기, 습공기 선도. 그래서 습기하고 공기를 선으로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 습공기 선도거든요. 그래서 이 습공기 선도는 이렇게 자, 이 곡선으로 선으로 우리가 습기하고 공기 상태를 갖다가 그림도에도로 나타내 놨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근고 온도를 보통 표현해 놨습니다. 온도를 표현해 놨지, 이쪽에다. 그럼 온도가 이쪽으로 가면 높아집니다. 온도가 우측으로 가면 높아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절대 습도를 표현해 놨지. 절대 습도를 표현해 놨고, 옆에 이 안에다가 뭐 다른 것도 있습니다. 그럼 이 선이 상대 습도 선이거든. 상대 습도 이100% 선입니다. 100%. 100% 선인데 밑으로 갈수록 이제 퍼센트가 틀려집니다. 이렇게 선으로 표현해 놨거든요. 그럼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줄이 하도 많아서 다안 끕니다. 그러면 보통 이 상태에서 어느 한 공기 상태에서 자 이겁니다. 자 이겁니다. 우측으로 가면 온도를 올리는 겁니다. 온도를 올리고 우측으로 가면 뭐다? 가열이에요. 열을 가열을 하는 겁니다. 가열하고 반대로 가면 뭐다? 냉각을 하는 게 냉각. 냉각이고 밑으로 가면 감습이에요. 습도를 낮추는 거야. 위로 가면 뭐다? 가습이에요. 습도를 가하는 개념이 됩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온도만 이렇게 높이면요. 자, 온도를 높여버리면 상대 습도선은 변합니다. 왜냐하면 이 선이 무슨 선이라 했습니까? 상대 습도선이거든. 이 선이. 그러면 이쪽에서 우로 이동하면 습도는 낮아집니다. 상대 습도. 그런데 절대 습도는 안 변해요. 절대 습도라는 것은 같은 라인에 있어요. 온도만 올린다 해서 절대 습도는 변하지 않고 항상 일정해요. 그런데 무슨 습도는 변한다? 상대 습도는 변합니다. 그러면 절대 습도가 변하려면 가습이나 감습을 해야지 절대 습도는 변합니다. 절대 습도. 그래서 이제 기억하실 게 절대 습도는 가열이나 뭐다 온도를 올리거나 내려서는 절대 습도는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대 습도는 공기를 가열하거나 냉각해도 공기를 자 가열하거나 냉각해도 절대 속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 속도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대로입니다. 절대 속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절대 속도가 바뀌려면 어떻게 된다? 가습이나 감습을 해. 습기를 줄여주거나 가습이나 감습을 해야지 절대 속도는 변합니다. 그런데 상대 습도는 변하는 게 상대 습도는 상대 그래서 원래 상대 습도라는 것은 이게 상대 습도입니다. 상대 습도는 퍼센트로서 자 보통 분자에다가 실제 수증기량을 두고 분모에다가 공기 온도의 포화 수증기량을 둔 거예요. 포화 수증기량을 둔 것을 이것을 백분율해서 나타낸 거예요. 그러면 공기 온도에 따라서 포화할 수 있는 수증기량, 최대 포함할 수증기량은 달라집니다. 온도가 높아지면 자, 이것이 커져요. 온도가 낮아지면 이 포화 수증이 줍니다. 그래서 상대 습도는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이겁니다. 이 지점에서 자, 여기 A지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가 A라 하세요. 여기가 A고 이 B 지점으로 이동을 한다는 거야. A에서 B로 이동을 하게 되면 상대 습도는 낮아지는 거야. 그래서 A에서 B로만 가면 온도를만 올리면
무엇이다? 상대 습도는 낮아지지만 절대 습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같은 라인이에요. 이 선이 있습니다. 선이 있기 때문에 주의하실 거는, 그래서 개념을 알아둬요. 그런데 이 상대 습도는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공기를 가열한다는 것은 바로 온도를 올린다는 거죠. 온도만 올리면, 공기 온도를 올리고 가열하면 상대 습도는 낮아지는 거예요. 상대 습도는 낮아집니다. 상대 습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낮아지게 됩니다. 반대로, 자, 이쪽에서 이쪽으로 하면 냉각이죠. 냉각. 그래서 공기를 냉각을 하게 되면, 자, 냉각하면 상대 습도는 높아지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대 습도는 높아집니다. 그래서 여름, 겨울철에 난방을 기억하시면 돼요. 실내 난방을 하면 건조해지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분명히 안에 제습기를 사용도 안 했는데, 분명히, 맞아요? 물 먹는 하마를 많이 갖다 놓지도 않았는데, 그대로인데, 건조해지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공기를 가열하니까, 여기서 이동하니까 습도가 낮아지고 있는 게. 그래서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절대 습도를 변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가습이나 함습을 해야지 절대 습도는 변합니다. 그 점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상대 습도는 변하지. 그리고 엔탈피 나오죠. 자, 건조 공기 1kg 자, 습공기 속의 헌혈과 잠열의 형태로 포함된 열량. 그러면 엔탈피는 헌혈 플러스 뭐다? 잠열을 둘다한 것이 엔탈피가 되는 게 엔탈피. 전 열량이 엔탈피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헌혈은 온도 변화에 출입하는 열을 무슨 열? 헌혈이라고 변합니다. 상태의 변화는 없습니다. 그러면 현열을 이용하는 난방이 온수 난방이에요. 온수 난방이 현열을 이용하는 난방이에요. 온수 난방이 현열을 이용하는 난방이고, 그다음에 잠열 나오죠? 상태 변화에 출입하는 열이 잠열이에요. 그러면 잠열은 온도 변화는 없습니다. 그러면 잠열 이용하는 난방이 전기 난방이 잠열을 이용하는 난방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하면 이거 됩니다. 현열비든 잠열비든 혹시 다룬다. 간단해요? 현열비다. 그러면 엔탈피 전 열량을 분모에 두는 거예요. 현열 플러스 잠열을 분모에다 두고 거기다가 분자에다가 현열을 두면 현열비예요. 반대로 잠열비는 뭘 두면 된다? 잠열을 두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열비를 구하라. 그러면 이렇게 구하면 돼. 잠열비는 현열 플러스 잠열을 분모에다 두고 분자에다 잠열을 두면 이게 잠열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현열하고 잠열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간단히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개념이 됩니다.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난방도일. 자, 도일 개념에 대해서 다루는데, 뭐, 도일은 두번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3번 가지고 냈던 거예요. 아니다, 2번. 2번 가지고 냈습니다. 자, 난방도일은 실내 온도가 동일하더라도 각 지방마다 각각 다른데 동일하다. 이렇게. 원래 도일이란 것은 이거든요. 도일 개념은, 이제 실내 온도, 우리가 겨울에 난방을 하잖아요. 여름에 냉방하고. 그러면 이 실내 평균 기온을 내요. 온도를 내고, 그리고 외기 평균 기온을 내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두 개의 온도 차만큼 난방이나 냉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도 차에다가
그 난방 일수를 곱해주면 난방도일이 되는 거야. 여기에다가 데이 날짜를 일수를 곱한 거야. 데이를 곱한 거야. 일수를 곱한 거야. 온도에다 일수를 곱했다. 그래서 도일 개념이 돼요. 그러면 난방 일수를 곱하면 무슨 도일? 난방도일이 되는 거고, 냉방 일수를 곱하면 냉방도일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번 가지고 두번 출제했던 거야. 그러면 실내 온도하고 외기 온도가 차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형식으로 했는가 하면, 자, 실내 온도가 동일하면 각 지역의 도일 값은 같게 나타난다. 이렇게 냈던 겁니다. 달라질 수밖에 없죠. 뭐가 다릅니까? 외기 온도가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 뭐, 예를 들어서 서울의 도일값하고 제주도의 도일값은 다르겠죠. 그래서 129페이지 보시면 이게 우리나라의 난방 도일의 그림을 나타낸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보시면 도일값이 같은 위도상 수평으로 간게 아니죠. 곡선, 등고선을 가지고 갔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볼수 있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하죠. 보통 내륙 지방이 해안 지방보다 도일값이 커져요. 도일값이 커진다는 것은, 남방 도일값이 커진다는 것은 추운 지방을 나타내는 거예요. 추운 정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데 위도, 내륙 지방이 해안 지방보다 도일값이 밑으로 축 처지죠. 커지는 거예요. 그 그림이. 그리고 서해안하고 동해안하고 비교했을 때 어디가 도일값이 커진다? 서해안 쪽이 커지고 있는 거야. 동해안 쪽은 저 위로 쭉 올라가 있잖아. 같은 수치 레벨이 틀려지죠. 그래서 뭐 등고선처럼 봐도 돼. 이거 등고선처럼 여러분들 지도의 등고선처럼 봐도 되는 거야. 그러면 이 도일값을 우리가 알아두실 거는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1번 알아두시고 실내 평균 기온과 외기 평균의 차이의 일수를 뭐다? 곱한 겁니다. 책값에 합한 것이 아닙니다. 곱해서 구하는 게 곱한 것입니다. 그리고 2번은 출제를 두번 했고요. 그리고 3번에 도일값을 이용해서 냉난방 설비 용량 산정은 안 돼요. 건물의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 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겁니다. 서울시에 있는 건물을 지었는데, 자, 단독주택의 난방 설비나 냉방 설비 용량하고, 자, 저거죠. 제이롯데월드 냉난방 설비 용량 같으면 돼, 안 돼요? 같은 서울 아래 있다고? 안 되죠. 차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우리가 알아두실 거, 난방 도일 값은, 난방 도일은 추운 정도의 지표가 되는 게, 이거는 추운 정도의 지표가 되고, 난방 도일은 추운 정도의 지표가 돼요. 그리고 냉방 도일 값은, 냉방 도일은 더운 정도의 지표가 됩니다. 더운 정도의 지표가 되는 게 냉방 도일 값이 됩니다. 냉방 도일 값. 그러면 도일 값을 비교하면 그 지방이 어느 정도 추운지 더운 정도를 알 수가 있는 개념이 됩니다.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비열 나오죠? 비열은 어떤 물질 1kg, 1kg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을 뭐다? 비열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물의 비열은, 자, 이렇게 되죠? 물의 비열은, 지금은 SI 단위를 써야 돼요. 그래서 과거에는 물의 비열이 1이었죠? 1일 때는 주어질 필요가 없는데, 지금 시험에 주어지면 무조건 내야 되는 1이 아니니까 주어져야 돼요. 그래서 물의 비열은 각은 1kcal, 자, per kg 도시였어요. 물의 비열이 이거였는데, 현재는 무엇을 쓰고 있다? 약 4.2kJ per kg K를 쓰고 있는 거죠. 현재의 단위는 이걸 써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내 가지고 이걸 환산해서 계산한 문제는 낼수 있다. 물의 비율을 주어지니까. 그런데 만약에 답이 킬로칼로리 킬로그램 도시가 되어서는 안 돼. 답을 이걸로 유도할 수는 없어. 답은. 그거는 출제 위반이고. 문제의 킬로칼로리는 주어질 수 있다. 환산 능력을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명심해 두십시오. 그래서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의 비열이 과거에는 이걸 썼는데 현재는 뭘 써야 된다? 이걸 써야 돼. 지금 SI 단위, 국제 단위로 출제를 해야 돼요. 그리고 열쾌적 요소 해놨죠? 열쾌 영향을 주는 요소는 개인적인 변수 요인과 물리적 변수 요인이 있습니다. 물리적 변수 요인은 온열 감각 사요소 있죠? 요걸 시험에 출제를 했습니다. 이거는 7회 때 냈었습니다. 7회 때. 그래서 온도, 습도, 기류, 복사열이 되고 개인적인 변수 요인은 이겁니다. 아, 이거는 정량화될 수 없죠. 개인에 따라 다 틀려져요. 그래서 연령이나 성별, 신체 형태, 피하, 지방량, 건강 상태, 음식과 음료, 제실 시간, 사용자 밀도 등등이 틀려져요. 이거는 여러분들 이거죠. 같이 딱 있는데 어떤 분은 어떻게 됩니까? 어떤 분은 확 덥다하고, 어떤 분은 춥다하고, 맞아요? 어떤 분은 딱 왔다 가고 막 이러잖아요. 맞지? 다 틀려집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우측 보면 129페이지 있죠? 실내 환경 공기 성분 이것도 출제했다가 문제가 돼서 요새는 이건 언급을 안 해요. 이게 관리 실무에 출제가 돼서 이것도 7회 때 나왔었거든요. 시설 개론에도 나오고 관리 실무에도 나왔는데 관리 실무에 한 분이 소송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못 내고 있습니다. 그때 왜 그런가 하면 관리실무회가 출제기 근거 자료로 해놓은 것이 뭐 관리실무 문제집의 문제였어요. 문제집의 문제를 근거 자료로 내놨기 때문에 근거의 법적 효력을 상실해 버리죠. 문제집의 문제가 근거로 내놔가지고 그다음에 끝. 봐주시고, 그 다음에,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마찰 손실 수두는 그걸로 봅니다. 자, 마찰 손실 수두는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간 속에, 자, 이게 제일 많이 냈습니다. 마찰 손실 수두가. 자, 마찰 손실 수두는, 간 속에 물이 흐르잖아요. 그러면 그 시기에 보시면 마찰 손실 계수에다가 마찰 손실 계수 이거는 간마다 틀리잖아요. 간의 표면 거칠기나 이런 게 틀리니까 주어집니다. 마찰 손실 계수를 간의 길이입니다. 간의 길이를 갖다가 간의 뭐다? 직경으로 나누는 거예요. 간의 직경으로 나눕니다. 곱하기 유속의 자성의 그다음에 두 배의 뭐다? 중력 가속도예요. 두 배의 중력 가속도. 근데 중력 가속도가 안 주어집니다. 9.8이. 그래서 이걸 19.6으로 외워 놓으셔야 돼. 두 배의 중력 가속도니까 얼마? 19.6. 이렇게 외워 놓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비례 반비례 가지고 앞전에 낸 거예요. 비례 반비례. 그러면 분자에 가면 비례. 분모는 뭐다? 반비례예요. 그러면 이것은 반비례 관계고, 나머지는 무슨 관계? 비례 관계. 이거는 반비례고, 기타는 다 비례관계야. 이것은 비례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아느냐, 모르냐, 또낸 거야. 엄청내. 그리고, 이제, 혹시 계산 문제 나오면 주의할 것이 이겁니다. 자, 이 간의 직경이
경이 나오면 뭘로 환산해야 된다? 메다로 환산해야 돼. 간의 직경이, 자, 이래서 100ml였다. 또는 200ml였다. 또는 300ml였다.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얼마로 대입해야 된다? 0.1. 이게 0.2 아닙니까? 0.2m. 그래서 미리미터 간격으로 주어지거든요. 그럼 이걸로 대입해서 푸시는 거야. 다 주어지고, 뭐는 안 주어진다? 중력 가속도는 안 주어집니다. 애들도 중력 가속도 시험하다 애들 사람 쥐고 그러잖아. 그래서, 진짜 속도가. 그래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함부로 고청해서 뭐 던지, 밖으로 던지면 된다니나? 안 됩니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자,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제, 계산 문제 좀 준비하십시오. 계산 문제 요거. 그 다음에, 식을 하나만 씁시다. 130페이지 결론 밑에 보면 공간 좀 많죠? 자, 유량은 가래 탄면적. 곱하기 뭐다? 유속으로 하면 되죠. 유량은, 간에 흐르는 유량은 페이지, 130페이지 하단에다가 요 식을 하나 써놓으시고, 유량은 간의 단면적 곱하기 유속으로 하면 되는데, 이때, 그러면 유속이 앞으로 나가면, 맞죠? 유속이 앞으로 나가면, 두 번째 시, 이거 변형. 유속이 앞쪽으로 나가면, 같이 있더라는 어디로 오면 된다? 분모로 온다 했죠? 역적된다 했죠? 그러면, 유량을 뭐로 나오면 된다? 간의 단면적으로 나누면 돼요. 간의 단면적으로 나누면 되죠. 그러면, 자, 이때 간의 단면적은 4분의 뭐다? 파이D의 자승입니다. 4분의 파이D의 자승. 파이는 3.14고, D는 간의 직경. 4분의 파이D의 자승 됩니다. 그래서, 요 식은 간략히 기억해 놓으십시오. 이걸 낼지, 이걸 낼지. 그리고 130페이지 결로. 자, 결로 부분은, 이슬이 몇, 자, 보통 이겁니다. 우리, 습공기다 보니까, 자, 뭐하고 접촉하면 차가운 표면하고 그 공기 노점 온도보다 낮은 부분과 접합하면 이 결로 이슬이 맺히, 물방울이 맺히는데 이것이 결로의 개념입니다. 결로는 잘 모르면 방지계획만 잘 하셔도 돼요. 결로는 답이, 방지계획에서 답이 다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결론은 냈다 하면요, 방지계에서 항상 답입니다. 그러면 결론은 거기 보시면, 자, 중요 방지계, 원래 결론이라는 것은 그 원인이죠? 원인은 그 여섯 가지가 복합적으로 발생해서 생기는 게 원인은. 원인 많죠? 실내 온도 차나 생활 습관 환기 부족이라든지 실내에서 가다 발생이나 등등 있죠? 지금 현재 이 여섯 가지가 복합적으로 하면서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죠? 아파트에서 결로가 생깁니까? 옛날 한옥집에서 결로가 생겼어요? 어디에서 결로 물방울이 막 생겼어요? 곰팡이 피고 그랬어요? 아파트에서 생기는 현상입니까?
한옥에서 생겼습니까? 아파트에 생기죠? 한옥에는 안 생겨요. 창호지에서 창호지로 다 뚫고 나가는데 바람이 숭숭 샌데. 님들 쉽게 읽어요. 억지로 막 생각하고 막 외우려고 하니까 힘들어지는 거고. 저 이거죠. 창문 달리고 열고 달리는데 성에 깨요? 창문 닫아놓고 달리니까 맞아. 성에 끼는 거죠. 맞아. 그 생각하시면 결론은 다 끝나는 거예요. 결론은 우리 주변에 그것만 생각하면 다 맞춰야 되는데 자꾸 틀리는 분들이 있는 거는 그냥 암기하는 거야. 암기하니까 또 떨어지고 틀리는 거야. 자꾸 문제가. 자, 그래서 그래서 원인은 그 여섯 가지 복합적으로 생기고, 그런데 이제 거기 이제 결로 현상 해놨죠? 세 번째 결로 현상. 실내 온도 차가 클수록 심해집니다. 온도 차가 크면 심해져요. 그래서 지금 돼. 겨울에 잘 생깁니까? 여름에 잘 생겨요? 겨울이죠? 온도 차가 클때 생깁니다. 자, 그러면 이거죠. 맥주 보면 맥주 캔의 내부 온도하고 외부 온도 차가 클때 결로 생기죠, 성에. 그럼 맥주 안 시원하게 드시면 결로 안 생기죠? 여름철에 밖에 있던 미지근한 거 따는데, 결로 생깁니까? 그건 아니죠. 온도 차가 뭐다? 클수록 심해지는 거야. 그리고 습도가 뭐 할수록 높을수록 심합니다. 그래서 차에 한 명이 타고 가면 괜찮은데 꽉 찼네? 맞죠? 다섯 명이 탔네? 결로 생기죠. 그럼 여러분입니다. 버스에 혼자 타고 가면요 결로 없어요. 그큰 버스에 운전 기사님 계시고요. 그리고 혼자 한번 타봐요. 결로 생기나? 혼자 탈일 별로 없죠? 새벽에 가면 혼자 탈거 같죠? 아닙니다. 새벽에 막 다니는 버스도 꽉 찼죠? 빨리 출근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기억하시고, 그리고 거기 보시면 열 관류율이 뭐다? 율은 높을수록, 이동하는 유리잖아요. 열 관류가 되든 열 전도가 되든 높으면 심합니다. 그럼 반대로 저항값은 어떻게? 그러면 열 전도 저항이나 열 관류 저항. 그러니까 이 값들이 어떨 때잘 생길까요? 저항은 열이 못 빠져나가게 하는 게 저항이에요. 그러면 얘가 적으면 심해지는 거예요. 크면 방지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저항이 적으면 결로는 심해지는 거야. 결로가 심합니다. 이 저항들이 적으면. 그래서 여러분들 봅니다. 자, 유리창 표면에서 결로 생기잖아요. 자동차 유리 표면에서 생기죠? 거기 왜요? 저항과, 여러분, 유리가 저항이 있어요. 열이 못 빠지는 저항이. 적죠?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자, 이겁니다. 알루미늄 캔 표면에선 결로가 생겼지만 어디에선 안 생긴다? 아이스박스 표면에는 결로 안 생기죠? 아이스박스 표면에는 안 생기잖아요. 저항이 크니까. 저항이 크면 방지 대책이 되는 거. 저항이 적을 때 심한 겁니다. 그리고 한기가 뭐 할수록 부족할수록 심한 겁니다. 문 자주 열면 안 생깁니다. 그래서 한옥은 자연 한기가 됐잖아. 한기를 별도로 안 해도 돼요. 왜? 창호지로 다 통해. 그리고 문틀 사이 틈이 많아가지고 바람이 막 들어가더라. 그리고 또 저기 있잖아요. 바람 들어올까봐 문풍지 달고 그랬죠. 맞죠? 봅니다. 그래서 한기가 부족할수록 심한 겁니다. 그럼 한기를 자주 해주면 결론은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 문 열고 달리면 안 생긴다. 그리고 결로 방지 계획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저거죠. 거기 보면 7번, 6번, 그리고 거기에 4번이에요. 7번, 6번, 4번. 계속 7번, 6번 가지고 내고 있었어. 지금 계속 7번, 6번이야.
7번, 6번 가지고 계속 냈습니다. 지금까지 문제 계속. 어디에서 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7번 보면 실내측 벽면 표면 온도, 실내 공기 노점 온도 돼? 높게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겁니다. 자, 모르면 이거 기억하면 되잖아요. 자, 자동차 유리 표면에 뭐가 뗀다? 성에가 끼니까. 어이, 뒷차가 안 보이네. 뒷유리에 성에가 끼니까. 맞죠? 룸밀러로 보려고 하니까 안 보이잖아요. 맞죠? 룸밀러로 보려니까 꽉 성에 끼가 안 보이잖아. 그럼 뭐 합니까? 열선 넣잖아요. 그럼 표면 온도가 올라가니까 성에가 싹 사라지죠? 표면도 높으면 된다. 그리고 결론은 제가 이야기하는 안경 끼신 분이 틀리면 이거는 직무유기라 그랬어요. 안경 끼는 분들 절대 맞춰야 됩니다. 자, 이거죠. 안경 밖에 겨울이 이제 밖에 있다가 어디 들어가십니까? 실내에 딱 들어가면 성에 끼죠? 그 이유는 안경 표면 온도가 뭐다? 낮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럼 온도가 높으면 안 생기죠?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았죠. 품에 품고 있다가 들어가서 쓰면 안 생기면 되니까. 그럼 그때 벗고 있을 때 안 보인답니다. 어떤 분이 벗고 들어가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 표면 온도가 높으면 안 생기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앞전에 출제한 겁니다. 자, 그리고 거기 6번 보시면 벽체에 무엇을 설치한다? 실내측에 방습층 설치하는 거예요. 자, 이거예요. 쉽게 이겁니다. 여기에서 자, 실내에 이제 석공기가 있잖아요. 실내에 석공기가 있는데 이것이 투습을 하면 내부에서 결로가 생기거든. 그래서 투습을 방지하기위해서 여기다 뭘 설치한다? 방습층을 설치하면 된다는 거예요. 실내측에 방습층. 방습층이라 해도 되고 방습막이라 해도 돼요. 방습막. 그럼 이 방습층, 방습막은 명심하세요. 이것은 모르면 주방에 타일을 연상하십시오. 타일. 주방에 타일이 연상을 하죠. 이걸 쓰면 안 되고 2차 쓰는 데는 이걸 써야 돼. 기입할 때. 주방에 타일만 기억나가지고 주방에 타일 쓰면 안 되고 방습층, 방습막을 설치하는 거예요. 실내측에다가. 그래서 주방에 타일이 방습층이 이거예요. 방습층, 방습막. 내부 결로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되고. 그러면 작년에는 7번 가지고 냈어요. 아, 2차에는 6번 쓰라고 했어요. 방습층 쓰는 걸 했어요. 기입형으로 냈어요. 방습층, 방습막. 내부 결로 방지하기 위해서 방습층, 방습막. 그걸 냈고요. 그 다음에 6번, 4번에 벽체 열 관류 저항을 어떻게? 크게 하라, 이게. 그러면 저항 크게 했으니까 열 관류율은 작게 해야 돼. 율은 뚫고 나가는 거고, 저항은 못 빠지는, 열이 못 빠지는 항의 저항이고, 그럼 쉽게 얘기합니다. 단열재 공사를 해야지 저항 값이 커지죠. 맞죠? 그러면 단열재를 안 쓰면 저항 값이 주는 거고요. 율이 커지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겁니다. 집이 따뜻하려면 단열재 공사를 잘해야 되죠. 모르면 이거 기억하면 되죠. 우리 겨울에 덜 추우려고 하면 그래서 뭐 입습니까? 털 입잖아. 우리나라 좋아하는 거. 자, 이상하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털을 좋아해. 맞죠? 그래서 우리는 뭐 오리털이나 맞죠? 거위털 뽑은 뭐다? 많이 입잖아. 그게 저항 큰 걸 입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일반 세제로 빨면 안 됩니다. 안에 거위털이나 오이털의 기름이 이 기포를 아주 작은 공기 기포를 형성시켜서 단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기름기를 싹 빼버리면 헛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반 세탁기 넣어가지고 막 세탁 돌리면 안 돼요. 전용 세제 써야 돼. 오이털이나 거위털은 전용 세제를 써야 돼. 그 점을 명심해 두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뭐 다 공부할 필요는 없고 미리 이야기합니다. 답은 방지객 있죠. 그 세 가지를 잘 기억해 놓으시면 돼요.
근데 그 4번을 다르게 바꾸면 뭐다? 열 간류율은 어떻게? 크게 하면 안 돼? 간류율은 어떻게 해야 된다? 작게 해야 돼. 율은 적어야 돼. 율은. 율은 적어야 돼. 율은 적어야 돼. 저항값은 어떻게? 커야 되고. 아이, 누가 내든 간에 다 비슷하게 가요. 그세개 중에 답을 만듭니다. 제가 이거 어려서부터 이렇게 20 초반 때부터 이렇게 강의했는데요. 계속 이걸로 내잖아요. 변함이 없습니다. 누가 내든 간에. 시대가 흐르든 신경 쓰지 말아요. 똑같습니다. 답은. 그리고, 아, 특이한 인간이 낸다. 차 똑똑한 사람이 낸다. 그래서 아까 결로의 현상 있죠? 어느 때 심한가? 그거 해드린 거예요. 그 칸, 네개칸 있잖아요. 밑에서 두 번째 칸에 쓰란 거죠? 여섯, 다섯 개 있죠? 그거 공부해 두면 되는 거예요. 어떨 때 심하네요. 결로가. 그렇게 공부 학습을 해 두시면 되네. 그러면 가능하다. 자, 그런데 앞전은 기본, 아, 석공기 선도까지 해서 세 문제를 냈습니다. 세 문제를 출제했는데, 1장에서. 그런데 올해는 잘하면 계산 문제가 아마 더갈것 같아요. 올해는 이걸 낼지 이 식을 응용해서 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식을 응용 안 풀지 마세요. 여기에서 이 중에 또 이걸 구하라 할 수도 있겠죠. 이게 뭐라 했겠어요? 간의 직경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그냥 포기하세요. 예, 루트 두드리기도 힘들고 막 이러니까 공식을 외워도 되긴 되는데 또 생각도 안 나. 현장에 가면 원래 이거 기본식을 응용해서 푸셔야 되는데 공대 나오신 분들은 푸는데 아닌 분들은 못 푸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그냥 요 정도 나오면 요거는 푸시고 에이, 이 정도 나오는 것은 푸세요. 자, 그리고 그다음 131페이지 급수설비 쪽. 자, 급수설비 쪽은 뭐, 차트 끊어지니까 여기서 잠깐 휴식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